안녕하십니까, 바로롬입니다. 안녕하세요, 까부드맨입니다. 행복한 와마녀입니다. 왜 행복할까요? 오늘도 향긋한 와인을 영접하게 돼서 그런 거겠죠? 자, 이번에 두 번째로 찍을 저희가 와인은 그 또 랑고도 로시옹입니다. 랑고도 로시옹인데 이거는 이제 레드예요. 자, 르멘 디 클로 데 페스 비에비뉴입니다. 진짜 이름 어렵다. 아, 나도 가끔 어렵긴 한데. 너무 어렵다. 원래 이제 외국어다 보니까 아마 그런 쳐. 예. 여러분, 이거를 너무 이름이 어려우니까 화면을 캡처를 해가지고 듣고 계세요. 이거 외우려고 하지 마. 너무 힘들어. 아니,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그 지명 발음하는데 되게 어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알파벳에 보면 아에 이온이 있는데 으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으 들어가는 발음을 잘 못한다고 그러더라고. 예를 들어서 의정부 같은 경우. 의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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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을왕리는 아니고? 을왕리도 그렇죠. 을왕리, 아. 네, 을왕리. 어머. 을왕리구나. 을왕리는 그냥 의왕이었어. 네. 미안, 미안. 의왕은 저기 가구단지. 그쪽에. 의왕은 그냥 의왕이고, 을왕리. 지금 요, 이제, 끌어도 패는 이제 비에유비늄이니까 그러니까 오래된 포도나무에 자란 포도로 이제 포도네. 와인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이 클로데 페라는 이름은 이제 좀 재밌는데 클로는 부르고뉴 와인 드로 뭐야 자주 이제 드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클로란 거는 돌담으로 둘러쳐진 포도밭이죠. 대표적인 것이 클로드 구조가 유명하죠. 그렇죠. 페는 전설상의 어떤 귀신 같은 존재. 좋게 얘기하면은 요정. 요정입니다. 요정. 그래가지고 클로데 페라는 얘기는 요정이 사는 포도원. 뭐 그런 뜻이 되는 거죠. 돌담에서 안에 요정이 있는 곳 뭐 이런 뜻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네. 아, 이 와인이 그 저희가 2009년산이에요. 지금 11년이 지났네요. 아니 뭐 숙성한 거 빼면 한 9년 반 정도 9년 됐는데 이게 되게 재밌는 와인이에요. 아까 1편 저희가 1편에서 찍었던 그 화이트 와인 생산자도 이제 퀄리티를 높인 와인이지만 이 와인은 더 높인 애예요. 그러니까 극강의 랑구도 가성비 짱 중에 하나예요. 약간 조금 저 이제 조금 마셔봤거든요. 조금 진짜 한 두 모금 한 마셔봤는데 어떤 느낌이었냐면 보르도는 아닌데 보르도 같은 깊이가 있는 그렇죠. 그런 느낌. 처음에는 제가 좀 중간에 말씀 형님 말씀하실 때 향을 잠깐 맡았더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부엽도 향 살짝 나왔고요. 클로브. 그러니까 향신료. 정향. 정향. 클로브. 클로브 향 나오고 그 다음에. 과일 향도 색깔과 다르게 좀 붉은 과일 쪽. 예. 그쪽 근데 많이 나오고. 중간에 검은 과일 향도 같이 나오고. 나오고. 네, 굉장히 복합적으로. 이 와인을, 이 와이너리의 주인인 비젤 씨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떤 면에서는 전형적인 과장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와인과 관련된 일을 쭉 걸어왔습니다. 처음에 이제 소믈리에로 시작을 했다가 어느 정도 경험 쌓이고 돈 좀 모아가지고 자기가 레스토랑을 차렸다가 그 다음에 거기서 더 경험 쌓이니까 와인과 관련된 이제 글을 쓰다가 거기서다가 1997년에 드시 결심을 하게 되죠. 내가 직접 와인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랑구도 루시옹 지역의 더 작은 지역 가면은 꼬두도 루시옹이라고 있습니다. 꼬두는 이제 언덕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쪽 지역의 언덕은 뭐 한 100m, 200m가 아니라 저기 피레네 산맥 가까운 데 몇백 미터 정도. 예, 네. 높은 거예요. 높은 곳이죠. 맛있어. 네. 딴 이야기 하고 있었어. 너 혼자 지금 와인에 빠져가지고. 너무 맛있어. 이거 어떡하지? 이거 제가 처음 딱 마셨을 때 홍시 느낌 난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홍시 느낌이 왜 나는지 내가 지금 한번 마셔보고 느꼈는데 일단 와인에 단맛이 묵직하게 나면서 떫은 맛이 뒤를 쫙 받쳐줘요. 그러니까 탄닌의 그 있잖아요. 탄닌이 근데 탄닌 되게 부드러워요. 그리고 처음에 마시면 탄닌 잘 몰라. 근데 입안에 들어오고 넘기면 그때 탄닌 알고 그리고 처음에 딱 마셨을 때는 약간 그 단맛이 좀 있어요. 근데 그 홍시 단맛이 자극적인 단맛이 아니잖아. 그렇죠. 싸구려 단맛이 아니야. 네, 은은하게 나는 단맛이잖아요. 이거 진짜 말린 과일에 그런 단맛. 맞아. 이거 맛이 대박인데? 지금 계속 제가 지금 침을 껄쩍한데 침이 이탈리아 와인처럼 산도가 이렇게 확 나오는 스타일이 아니라 은은하게 계속 지금 말하는 중에도 계속 천천히 사대부의 그 정경 부인들이 마시는 와인이야. 진짜 나랑 어울리네. 나는 딱 어울려. 그 솔직히 해서 그 이 와인 지금 그 크루즈 에르미타주, 그러니까 에르미타주 잘 익은 애들 한 10년 된 애들 비교해 보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하나는 따뜻하고 하나는 좀 음성적인 느낌이 갖고 있는 그런 론 와인하고 한번 비교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론 와인보다 훨씬 더 복합적인 것 같아요. 느낌은 그래. 느낌이 로나. 품종이 로나하고 비슷해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그릴라슈랑 실안에. 그렇죠. 거기다 하나가 더 들어갔습니다. 세 개가 들어갔거든요. 뭘까요? 생쇼.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야? 네. 아니야? 틀렸다! 이쪽 쪽에서는 물론 생쇼를 많이 쓰는데 이거 이 와인 같은 경우는 까리냥이 들어갔습니다. 아, 까리냥. 네. 그러니까 그르나슈가 50, 까리냥이 35, 시라가 15%. 어, 시라가 좀 작구나. 네. 아. 근데 시라는 좀 임팩트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야 에르미타주 비슷하다 느낌이 나온 것도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저 아까 론 와인 얘기했었죠? 네네. 나온 것도 이제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이게 반영이 된 거죠. 근데 까리냥은 어떤 품종이에요? 네? 까리냥. 일단 제가 딱 생각하는 거는 시커먼? 시커먼 느낌? 진하고 탄닌도 거치고. 이게 요쪽 지역의 전통 품종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건 뭐냐면 까리냐하고 생쏘를 줄 수 있는데, 과거에는 이 두 품종이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왜냐면은 너무 강해. 그렇죠. 강하고 거칠고. 그러다 보니까 보통 그 포도나무를 심으면은 한 15년까지는 와인을 만들기 별로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너무 거칠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 그 뭐냐면 유치한 사람을 치면 유치한 놈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15년이 지나면 이제 와인을 만들 만하게 되죠. 아까 청년기가 딱 지나가야. 그렇죠. 네. 그리고 한 45년까지가 가장 좋은 시기가 됩니다. 보통 프랑스 보르도에서 그랑뱅을 만드는 시기가 한 30에서 45년 사이에 포도나무에서 열리는 포도를 갖고 만들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넘어가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포도는 더 좋아지는데 수확량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가치가 없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까베르네 쇼비뇽이나 메를로는 딱 그 시기에 딱 적합한데 이 까리냥하고 생쏘 같은 경우는 그 나이가 돼도 아직도 거칠고 풍미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넘어가야지만 제대로 와인이 맛있어지는데 경제적 가치가 없으니까 뽑아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안 좋았죠. 근데 이제 최근에는 어떤 시기냐면 경제적인 생산량이 좀 떨어지더라도 맛있는 거라면 우리가 사겠다라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유비뇽, 올드바인이죠. 아주 오래된 까리냥이나 생쏘에서 수확한 포도로서 와인을 만들어서 이게 판매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 와인 같은 경우에도 평균 수령이 50년에서 100년 사이에 포도나무에서 딴 포도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최민수를 얘기했냐면 저는 젊은 시절의 최민수보다 50이 넘고 나이든 최민수가 훨씬 좋거든요. 숙종? 숙종은 뭐야? 숙종은 뭐야? 드라마. 못 봤는데 아니 왜냐면 젊었을 때 최민수는 부담스러웠어요. 그냥 한 번 딱 보고 멋있다. 그러니까 내 남자 말고 딱 봤을 때 멋있다. 이거면 되게 좋았는데 그걸로만 딱 끝났는데 조금 나이가 들고 50이 넘어선 최민수는 그냥 괜찮아. 그 되게 뭐라 그럴까? 그렇다고 멋있는 사람? 완전 늙은 것도 아니지만 정말 멋있는 사람. 그러니까 뭔가 양면을 다 갖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뭔가 다 녹아낸 그런 사람? 굴곡이 좀 많으셨죠? 네. 제가 보기에는 그 사모님의 역할이 큽니다. 나도 인정. 사모님의 역할이 큽니다. 저도 이렇게. 아무튼 그래서 저는 아직 마셔보지 못했지만은 그 사르디냐 섬에 지중해 사르디냐 섬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는 생쏘가 100년 넘은 생쏘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생쏘로 만든 와인이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한번 그쪽 이제 베르멘티노로 된 좋은 와인을 마셔봤지만 나는 그냥 가고 싶다. 네, 그쪽에 아주 좋은 생쏘로 만든 와인을 한번 마셔보시고 근데 우리 거 최민수 형님이 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같이 와인 마셨으면 좋겠다. 이리 와봐. 이런 거 어떻게 하나? 네! 알겠습니다. 저는 무릎이 그렇게 자존심 강하잖아요. 내 무릎은 자존심이 없어. 바로! 네, 형님, 네. 자, 이제 와인을 좀 마셔보는데, 저 두 분이 말씀하시는 동안 저는 지금 쫄딱쫄딱 마셨는데, 와인이 너무 좋다. 일단, 과일 쪽으로는 이제 검붉은 체리나. 근데 얘가 더 정도.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 앞으로도 한 10년 네. 제가 보기엔 가능해요. 근데 왜냐면, 네. 우리 왜 나이든 와인 볼 때 이 림 보잖아요. 네. 근데 얘는 아직도 쌩쌩해. 그러니까 맑잖아요. 네, 아주 쌩쌩. 그러니까 갈색 병이 전혀 안 나오고. 네. 이게 보이실려나요? 이거 하얀이니까 보이실려나? 이게 아직 림이 그 벽돌색 나는 그런 게 아직 없죠. 주황색 나는 그런 게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로 지금 검은 과일, 붉은 과일, 그리고 중간에 살짝 푸른 과일 향이 나긴 하는데 그게 많이 나진 않아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음료 부엽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클로버 같은 향신료 거기다 매운 향도 살짝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 클로버나 이런 매운 향 이런 거는 싫어해요. 지금 이제 전통 순대하고 한번 마셔보려고 해요. 나 간! 잘 어울려. 저는 기본적으로 순대는 순대하고는 로제지 색깔 짙은 로제지라고 생각하지만은 이 와인 같은 경우에는 전통 순대하고 되게 잘 맞네요. 네. 네비올로라고도 잘 맞는 그러니까 순대라는 게 되게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예요. 그게 왜냐면 그러니까 카베네 소비뇽이나 멜롯 베이스의 와인이 아니라면 네비올로, 산조베제 또는 바르베라, 피노누아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또 이탈리아 쪽에서는 남쪽에 이제 뿔리아 쪽에 나오는 프리미티보도 그렇고 그 좀 산도가 어느 정도 받쳐주는 품종의 와인들은 다 잘 맞거든요. 그리고 이제 볶음, 그러면 이제 론 남부론이나 얘네 좀 그 남도 쪽에서 좀 저렴한 애들. 네. 그 우리 한국 그 어디죠? 그 신림동, 아 신림동 그 순대 볶음 같이 이제 매우면서 깻잎도 많이 들어가는 그런 거는 또 괜찮아요. 진짜 병천 순대, 진짜 네. 피순대. 그럼 피노누아 갖고 와요. 네. 피노누아의 데뷔를 하고 진짜 피노누아. 네, 제가 꼭 가져가겠습니다. 아, 진짜 맛있다 이 와인. 근데 얘는 야성적 느낌은 안 나, 좀 세련돼. 근데 완전 세련도 아니야. 최민수야. 역시 최민수야. 뭔가 복합적인 느낌이 그 50 넘은 최민수야. 예. 오늘 백 작가님께서 최민수의 꽃이셨습니다. 아니 저는 최민수 씨 굉장히 좋아해요. 정말. 말 한 장. 아, 말 한 장. 안장 냄새. 예. 그 왜 그 가죽 냄새하고 동물의 향 같이 나오는 거. 아니 안장 냄새 내가 너무 잘 알지. 집에 안장 닦아야 되는데. 저번에 비 많이 왔을 때 곰팡 나가지고. 그 뭘로 닦아요? 그게 말 닦는 전용 왁스가 따로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 보르도에 조금 그 올미 쪽 좋아하시는 분들. 네. 그러니까 탄딘 너무 이렇게 그 확 세고 그 다음에 뭐 과일향 나오고 뭐 그거보다는 조금 지나서 숙성향 나오고 탄딘 좀 부드러운데. 보르도 올비는 가격이 좀 많이 나가가지고 쉽게 접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그런 분들한테는 오히려 이런 랑구독 루시옹 쪽에 좀 오래된 쪽 10년 이상 넘는 것들 그런 와인들 하면은 물론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굉장히 전체적인 스타일은 비슷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대리만족까지는 아닙니다. 뭐냐면 아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또 이런 재미난 다른 와인들이 느낌, 다른 느낌이 있다는 네, 거 그런 거를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진짜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고요. 대리만족. 응? 대리만족이란 말 진짜 싫어. 대리만족이 어딨어. 이것도 다르고 이것도 다른데 네. 이거의 가치를 느껴야지. 그렇죠. 진짜 싫어하는 말 대리만족, 가성비. 가성비라는 게 어딨어. 돈값만 하면 되지. 그렇지. 돈값만 하면 되지. 그렇죠. 내가 돈을 투여한 거에 네, 대해서 충분한 만족을 만족을 느끼면 뭐. 그럼 가성비 낮고 자꾸 따지면 도둑놈이야. 그렇죠. 그죠. 근데 뭐 그렇습니다. 나의 생각이 이건 공식적인 오피셜한 그런 게 아니라 나의 생각이. 자 이제 또 제가 이제 한 가지 추천을 드리자면 보르도 올빈을 좋아하시거나 이제 중빈 이상을 좋아하신다면 중빈 올빈을 구조한다는 게 저희가 지금 촬영하는 게 만약 2020년이라면 마이너스 20년 정도 되면은 중빈 정도 됩니다. 근데 그게 모든 게 그런 게 아니라 보르도 그랑크루 정도 돼서 그런 그랑크루의 생산자나 크루브루조의 좋은 생산자들의 좀 20년 정도 된 거를 이제 중빈 정도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지금 기준으로. 거기서 한 30년 됐다 그러면 올빈으로 들어가요. 왜냐면 생산자마다 모든 와인의 퀄리티가 똑같진 않거든요. 그리고 그해 최근에 그 빈티지가 좋긴 했지만. 근데 그런 거를 좀 구하려면 지금 꽤 많은 비용을 지불하셔야 돼요. 그럴 때 대안이 될 수 있는 와인 중에 하나가 이제 까오로지요. 아, 까오로지. 네? 거기는 워낙 강하니까. 그렇죠. 그네들은 한 20년은 기본 숙성이 돼야 되니까 까오로 지역을 하나 추천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가 하나가 이제 방돌이라는 지역이에요. 이 두 지역 와인 물론 이제 랑구도 로시앙에 이제 올빈을 구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많지는 않고 거의 국내에 지금 많지가 않거든요. 그 이 세 가지 정도인데 방돌과 까오로 와인들이 생각보다
장기 수송이 가능해요. 가능하죠. 그리고 보르도 중빈 올빈하고 좀 중간에 맛과 향이 좀 비슷한 부분이 겹쳐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난 그런 걸 잘 모르겠는데 라면은 방돌이나 까오르 쪽에 그 와인을 한번 구매해서 드셔보시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간혹 이렇게 좀 와인 드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뭐 얘기를 들으면 막 올빈이 좋다더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막 올빈을 구해. 막 구했어. 비싸게 나는 구했어. 그 다음 나도 보면은 그거는 올빈 아니야. 그거는 이미 갔어. 이미 가가지고 전 진짜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막 비싸게만 구했대. 근데 막 마셔. 근데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그냥 바로 불쇼 전에 70살이야. 70 이거는 마시면 이건 그냥 맞아. 내가 보기에는 그냥 그거 그냥 할배가 된 눈탱이야.